네네. 네, 다음은요. 부산의 권선재 천사님. 인간이 사는 별 362무 8800불. 별 중에 뇌 1%의 별부터 뇌 99%의 별등 다양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이님의 도움이 필요한 별은 항상 지구별과 같은 애로사항인지, 중차원 혹은 고차원 별에 가실 때는 어떤 큰 문제로 가시는지, 그리고 영성 결합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영성결합 아니면 여행이 되지 않아요. 공기가 있는 곳에 백군 공기하고 달라요. 허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지. 영성결합을 해야 돼. 알았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영성결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과 2000년 안에 여러분들도 비슷한 여행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미국 갈때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미국이 도착해 있어. 무슨지 이해가죠? 그게 뭐냐? 이쪽에 기계 들어가면 여러분 인체가 분해되겠지? 그 저쪽에 미국에서 조합이 돼버려. 그러면 1초 만에 미국에 도착해 있는 거야. 그 기계만 들어가면. 무슨지 이해가죠? 그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영적 이동과 육체가 동시에 가버려.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그냥 저쪽에 도착이야. 문 열고 들어갔다, 창고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딱 들어와서 눌러버리면 들어간 사람이 없어. 어디 나타나? 미국에. 그런 회사가 등장해. 거기 그대로 나타났는데 인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뭐, 항공기 사고 나나? 안 나죠?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유체 이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체가 원자 분해가 되어버려요. 원자 분해가 되어서 미국 간 지역을 딱 두들기면 그쪽에 송출이 되어버려요. 팩스 가는 거하고 좀 비슷해. 알겠죠? 앞으로 물건들 보낼 때 탁송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안갈 거야, 아마. 그거 넣어가지고 눌러버리면 그 물건이 저쪽에 도착해요. 이쪽에 물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이해가죠? 수출할 때, 저 차를 한대 미국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 기계에 넣어서 누르면 차가 이쪽에서 나타나. 어느 나라로 간다. 발신지 딱 도장 그거 탁. 좋아, 안 좋아요? 그럼 우린 그거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야. 맞죠?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물질의 이동이 재밌죠?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들은 못 봐요.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본단 말이야. 2000년 안에 다 그렇게 보게 돼. 알았죠? 그뭐 비행기 사고, 아, 이게 원시 시대야. 가서 막 죽고 이런 거, 뭐, 그거는 원시 시대 보는 거예요. 알았죠? 시인님, 혹시 그러면 고차원별에 가실 때도 이런 지구와 상황 비슷한 똑같아. 상황에서, 똑같아. 네. 똑같아. 어느 별을 가도. 네. 2000년, 우리 세대에는 못 본다니까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김복선 천사님, 진주에게. 시간이 걸립니다. 네, 다음은 진주의 김복선 천사님. 저는 달걀 후라이 할때꼭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하는데, 신이님께서 압착 올리브유로 달걀 후라이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참기름, 들기름이 안 좋은가요? 궁금합니다. 그건 내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은 장사들이 있으니까. 해도 괜찮아요. 더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지. 네, 다음은요. 최근 초등학교 자살 사건이 많은데요. 교권 하락이 심각합니다. 교실에 녹음기를 몰래 가져오는 갑질 학부모, 이를 모른 척하는 관리자 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부까지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병가나 연가를 쓰는 교사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교육 제도는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다음은요, 이승준 천사님. 저는 30대 이승준입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팥을 뿌려야 한다, 소금을 뿌려야 한다, 바로 집에 오면 큰일 난다고 하는 무술인들의 말이 많은데요. 장례식장 다녀온 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내 이름 서티가 붙이고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것도 간단한 거야. 그리고 됐습니다. 다녀온 후에 그리고 다녀온 후에 허경영을 부르면 되죠. 들어가기 전에 허경영 부르고 예, 계속. 네. 다음은 부산의 이근옥님. 제가 어려서 꿈이 군인 장교였는데 군대 갈 나이가 되어 병이 생겨서 공익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많아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인께서 대통령 되시면 모병제로 바꾸고 나이대도 다양하게 모병하신다 하셨는데요. 장교도 나이 제한을 푸시는지요? 모병제로 하셨을 때 장교도 나이 자연적으로 제한을 모병제가 됩니다. 앞으로. 네, 장교도 나이 제한을 푸시는지요?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너무 관여할 수가 없어. 안 가구만. 네, 다음은요, 부산의 문명현 천사님. 제가 오늘 낮에도 잠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낮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낮잠 자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지라, 혹시 불로유의 명현 현상일까 궁금해집니다. 신의님 강연 중에 불로유는 모든 혈관, 심지어 모세혈관까지도 기혈을 맑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뇌경색 같은 환자도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한번 막히면 혈관의 혈이 맑아지더라도 원래대로 회복하긴 어렵고 물리치료 운동을 해서 기능만 80%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불로유를 계속 먹으면 발병 후몇년된 사람도 회복이 가능한지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료도 병행하면서 해야 돼. 알았죠? 너무 하나만 의지하지 말고, 불로에도 혈액이 있지만, 다양하게 운동도 하고,